안녕하세요.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. 제가 강황으로 저희 집 부엌 커튼을 염색했거든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같이 보시겠어요? 도 한번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 티셔츠 안 입는 하얀색 티셔츠를 염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오고 물빠짐도 없는 거예요. 그게 무슨 꼭 비단 찍는 듯한 기분? 네. 제가 강황 염색 2탄으로 저희 하얀색 커튼을 보여드린 적 있는데 지금 염색을 했습니다. 이거는 두 개가 왜 다를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건 좀 흐리고 얘는 좀 진하고 네, 요 쇠에 있는 부분은 약간 쇠 부분이 번지면서 번지긴 했는데 크게 지저분하지 않거든요. 네, 같이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요거는 먼저 한 거예요. 강황 한 스푼에 소금 넣고, 그리고 그 물에 또 물을 조금 더 넣고, 강황 한 스푼에 소금 한 스푼을 더 넣은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게 강황이 더 들어가고, 끓는 물에, 뜨거운 물에 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, 오랜 시간, 예,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거예요. 이게 오랜 시간에서 그런 건지, 광황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건지, 뭐 소금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건지.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흐린 색깔이 더 좋아요. 요 진한 색깔보다. 근데 걸어놨을 땐 어떨지 모르겠어요. 내일 아침에 걸어놓고 또 한번 사진을 찍어볼게요. 그래서 제가 또 실험을 했죠. 광황 한 스푼 넣고, 이 수건을, 얇은 수건을, 요거는 강황 한 스푼 넣고 한 거, 이거는 강황을 두 스푼 넣고 한 거. 미묘하게, 아주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 있어요. 크지는 않지만, 약간 진하고 흐리고,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가깝게 찍어볼까요? 네. 요게 강황 한 스푼 넣고, 예, 수건을 끓인 거, 소금 넣고, 이건 두 스푼 넣고, 약간 진하죠? 지난번에 수건을 염색을 했었잖아요? 그 수건 염색한 게물 빠짐이 어떻게 하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요. 처음에 빨았을 때는 약간 물이 빠졌고요. 두 번, 세 번째는 거의 물이 빠지는 걸못 느끼겠어요. 그래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얀 수건하고 얘하고 24시간을 담가 놨거든요. 여기 보시면 직접 닿은 부분은 약간 물이 들었어요. 첫 번째 빨랐을 때는 노란 물이 좀 나왔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 빨았을 때는 거의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. 갑자기 제가 이 흰머리 염색을 하면서 강황으로 이렇게 지금 커튼, 옷, 행주, 수건 막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제가 다음번에는 제 머리를 붉은색을 조금 보이게 하는 양파 껍질, 그다음에 적색 양배추 비트. 과연 이게 무엇 때문에 제 머리를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게 하는지 그것들로 염색을 하면서 또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생물제로 소금을 조금 넣고요. 소금도 많이 넣어야 된다는데 지난번 조금 넣었는데도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안 넣고 조금 넣고 면보자기에 강황 한 스푼 넣었어요. 그래서 강황을 물에다가 좀 풀어준 다음에 염색할 천을 넣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점점 노란빛이 나죠? 소금은 물이 뜨거워지면 녹을 테니까 그냥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. 자, 이 정도로 노란색 물을. 양쪽이 아마 노란색이 좀 다르게 염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상관없어요. 그것도 하나의 멋있을 것 같아요. 똑같은 색보다 약간 다르게 얼룩져도 있습니다. 물도 부족해서 물도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. 네, 물좀더 넣고 더 쪼물락거리고 불을 켜겠습니다. 그냥 들고 하는 스팀 다리미가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일반 다리미에 물 넣고 스팀 나오게 하면서 다림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아마 다림질을 다 해서 커튼을 걸어보면 생각보다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. 네, 기대해 주세요.